모든 데이터는 세계 최초입니다. 사실은 비밀이라 이야기를 해도 될지. 성공했으니까 말해도 되는 거죠. 근데 전 정말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진짜 아크로바트 간 것 같아요. 존경스럽다 라는 감정이 들었어요. 2022년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가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해서 우리나라는 240여 개 국가 중에서 무려 7번째로 달 탐사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것을 발판 삼아 2032년까지 국내 자체 기술로 달 착륙선을 개발해서 달 표면에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다누리호의 발과 눈을 직접 개발하신 두 분이 자리하고 계신 만큼 다누리호의 뛰어난 기술력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다누리호의 발 추진체와 다누리호의 눈 형광 카메라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다누리의 추진 시스템의 특징은 하이드라진이라는 연료를 사용하는 추진 시스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하이드라진이라는 연료를 사용하고 총매에 뿌려주게 되면은 분해가 되면서 거기서 수소 그리고 질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발생하는 수소를 연소를 이용해서 태우게 되면은 물이 발생하는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물을 만들어내고 그 물을 이용을 해서 감사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죠. 네. 이 하이드라진이라는 연료는 굉장히 이제 상온에서는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구를 벗어난 우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광활한 지역에서 그러한 연료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간 보관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연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하이드라진 연료를 이용한 기술을 30년 이상 개발을 해왔고 각종 인공위성이라든가 다누리에도 그 연료를 이용한 추진 시스템을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미션을 수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하나 좀 제가 모르는 분야여서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발사체 엔진으로 돌아가는 연료랑 말씀하신 인공위성이나 탐사 로봇의 추력기용 엔진 연료랑 차이가 혹시 있나요? 쓰임새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큰 힘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효율이 높은 그러한 연료를 사용하지만은 지구를 떠난 우주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워낙 거리가 먼 곳에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는 연료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뢰성 이런 것들이 그 연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 그 각 두 가지 탱크 안에 다른 종류 연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하이드라진 연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해작용, 연소가 아닌 하나의 분해작용을 이용해서 그 추진을 내기 때문에 효율은 상대적으로 연소 효과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연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노메틸 하이드라진이라는 연료와 사산화질소라는 산화제 를 이용을 해서 두 개를 접촉을 시키면 접촉발화라는 특성에 의해서 연소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연료가 있고요. 이런 연료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하이드라진보다 좀 더 높은 효율의 그러한 그 로켓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라진 이용해서 물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물이 네. 그 독성 물질 이슈는 없나요? 예, 말씀하셨듯이 이 하이드라진한 연료가 그 독성 연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자들은 뭐 보기만 해도 죽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이 하이드라진한 물질은 1800년대에 개발이 돼서 다양한 산업계에 쓰이는 그런 물질입니다. 하이드라진이 근데 약간 뭐 하이드라가 이제 수소화, 수화된 뭔가 진인 것 같은데 분자식은 N2H4고요. 분해가 될 경우에는 수소화 질소 그리고 암모니아 이런 물질들이 생성되는 소화질소 뭐 이런 걸 예,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료 자체가 이리듐 성분을 가지고 있는 촉매를 만나게 되면은 분해하는 특성이 있어서 약 한 900도에서 1000도 정도의 열을 내면서 가스로 변환하게 되고요. 이러한 가스를 뒤로 밀어줌으로써 추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은 100% 완전하게 분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100% 수소와 질소는 아니고 암모니아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정제라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사실은 먹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망상을 좀 해봤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다누리호의 눈 역할을 한 편광 카메라 정민석 박사님께서 좀 재밌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발을 다누리의 발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년이죠. 네. 눈이 제일 중요하고. 갑자기 경쟁 구도를 만드시나요? 일단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평광 탑재체고요. 달궤도에서 평광 카메라가 촬영한 모든 데이터는 세계 최초입니다.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광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제일 먼저 또 보신 분이 그렇죠. 900량 네, 900량 제 900량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광 카메라를 설명하려면 평광을 네.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빛이 파동이잖아요. 그 흔들리는 방향이 있다는 거고 네. 평광은 그 흔들리는 방향 하나만 지정해서 내가 보겠다. 빛이 제가 알기로 방사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태양에서 오는 빛은 다 무평광이라고 하고 네. 평광 방향이 무작위성을 가지고 네. 아무 방향으로만 막 옵니다. 이런 표면에 반사되는 순간 이 표면의 특성을 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더 많이 빛이 반사돼요. 저 어릴 때 그거 해본 것 같아요. 평광 필름 같은 걸로 딱 보면은 호숫가가 예. 안에 물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특정 빛만 예. 하면은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은 원리고 네. 물 표면은 표면에 이제 수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반사가 그렇죠. 잘 돼요. 네. 그래서 그 빛을 가리면 물 속이 잘 보이는 거죠. 그 표면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카메라가 평광 카메라입니다. 저희가 그 다누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평광 카메라 개발하고 데이터 나오면 야 우리가 아주 좋은 놈은 마구 쓸 수 있어 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우주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네. 특히나 달궤도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처음 써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료 처리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로우 데이터를 다시 네. 프로세싱하고 이런 지상에서 한 관측 자료는 저희가 아주 쉽게 했고 네. 또 그 처리하는 과정을 전 세계 누구보다도 잘 하고 있는 우리 팀인데 네.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렸고 네. 최근에서야 그 모든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야 광 연구를 막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평광 카메라는 빛의 진동하는 방향을 이제 예민하게 감지하는 거잖아요. 카메라 자체가 무슨 각도로 놓여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거든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네. 어떤 평광 카메라라는 게 그거를 카메라 안에서 제어하는지 아니면 그 탐사 로봇의 그냥 각도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흔히 우리 천문학에서는 평광기 하나를 이렇게 돌리면서 네. 관측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주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네. 하나의 CCD 안에 평광 필터를 여러 개를 다른 방향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선에서 관측한 데이터는 수직 방향이고 네. 밑에는 60도고 그다음엔 120도고 이렇게 해서 관측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모으면 이제 여러 방향에서 온 걸 다 알 수 있고 그러면 그걸로부터 평광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광 카메라를 직접 개발하셨는데 이 평광 카메라 관측으로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많은 달 과학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달의 자기 이상 지역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라이나 감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라이나 감마 스월이라는 지역 자체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게 예쁘다는 거예요? 뭐 하트 모양인가요? 눈동자 모양의 헤나를 한 것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주변 지형이랑은 어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차이가 없거든요. 네. 성분도 다르지 않고 지형적 특성도 네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형만 유난히 밝아요. 그쪽이 뭐 자기 이상이 이상한가 보네요. 자기 이상 지역. 자기 이상 지역이라는 이름처럼 그 지역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장이 있으면 다 수월이 있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기장 있는 데를 다 찾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장이 있어도 수월이 아닌 지역이 있어요. 근데 모든 수월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걸 해성 충돌에 많이 기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풍이 달표면 밝기를 어둡게 만드는데 자기장이 있으면 네. 그 태양풍을 일부 막아줘요. 이겨가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가 밝게 유지된다라는 이렇게 설이 있고 해성 충돌 같은 경우에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해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부 충돌할 때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우주 공간에서 다누리호와 같은 위성이 자세를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나요? 일단 우주는 중력이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은 외란에도 큰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를 제어할 때 탐사선을 놓고 각각의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각도로 추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추력기를 배치를 하면은 무게중심점을 기준으로 약간 벗어난 곳을 향해서 쏘게 되면은 회전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 추력기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인공위성의 자세를 제어하기도 하고요. 팽이를 돌리면은 반작용에 의해서 물체가 회전할 수도 있잖아요. 위성에서는 반작용 휠이라는 팽이를 안쪽에다 넣고 속도를 조절을 해가면서 돌려주면은 반작용에 의해서 위성이 회전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위성의 자세를 제어하기도 합니다. 자이로스코프 효과를 내는 뭐 그런 방법도 있나요? 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팽이를 축을 바꿔주게 되면은 두 개의 축으로 모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축의 직각 방향으로의 토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하는 게 CMG라고 해가지고 위성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구들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정말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진짜 아크로바틱 한 것 같아요. 우주 공간에서 체조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무선으로 조종을 하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 미래의 우주 탐사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은지. 사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달에 루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기지를 짓고 달 표면에도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짓는 그러한 미션이 최종 목표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탐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거주의 영역으로 점차 달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인류가 거기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자들이 필요하겠죠. ATV라는 유럽의 수송선 모듈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고 ISS 도킹을 해서 물자를 공급하고 이러한 역할들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대창선들은 대부분 그 나사의 CLPS라는 프로그램 을 이용해서 그 예산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CLPS가 뭐냐면은 사실은 택배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달에 인류가 거주를 하게 되면은 이 착륙선을 기술을 이용을 해서 물자들 수송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로켓 배송이네요. 예, 맞습니다. 로켓 배송이죠. 예, 그런 기술들이 이제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고도화되고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거에 맞춰서 저희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궤도선에 대한 선행 연구라든가 달 자원 채취 관련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우주 엘리베이터 같은 게 좀 상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우주 엘리베이터를 활용하기에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 탐사를 하고 화성에도 거주지를 만들고 네네. 하는 과정이 생기면 착륙해서 다시 발사하고 네. 이런 시스템보다는 궤도상에서 뭔가 수송을 이룰 수 있는 우주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누리호가 그간 이뤄낸 성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광시화평광 카메라로 달 표면의 지도를 만들었다는 게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달 탐사에 우리나라보다 여섯 국가나 먼저 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 달의 지도를 가시광용에서 지도를 만든 국가는 4개밖에 없어요. 우리까지 포함해서 4개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달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다누리가 달까지 가는 과정은 발사체의 힘에 의해서 짧은 시간 안에 직접적으로 달까지 도달하는 그런 궤도를 그렇죠. 처음에 구상을 했었죠. 네. 결국에는 이제 무게적인 문제라든가 연료라는 문제 때문에 BLT라는 다른 궤적을 이용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최종적으로는 달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미션을 수행을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궤적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운용 기술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해외에서 행성 탐사나 소행성 탐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스윙 바이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천체를 돌아가면서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고 멀리 돌아가고 이런 궤도를 변경해가면서 어떤 목적지에 가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다누리를 통해서 멀리 갔다가 심우주까지 탐험을 해보고 결국엔 달까지 돌아오는 그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그렇죠. 한 거거든요. 생각지 못했는데 되게 중요한 그 교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적지 자체는 뭐 코앞에 있는 달이지만 실제 경험은 딥스페이스 탐사를 한 거니까 저는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진심으로
아 되게 존경스럽다라는 감정이 들었어요. 이런 분들 덕분에 저도 밥벌이 하면서 산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반대로 아까 그 멘트 하실 때 네. 아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쩜 저렇게 자연스럽게 아, 하시지? 하면서. 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아,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이 기술과 문화가 모두 꽃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이제 천문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날려 보내고 하시는 분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그냥 보는 사람이지 직접 뭔가를 보내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두 분은 다누리 날아가고 나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볼 때 감정이 좀 달라지셨을까 싶었어요. 어떠세요? 요즘 보는 달은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배님이 말씀하시기에 달이 점점 멀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좀 저한테는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면 사실 예전보다 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약간 BLT 샌드위치 먹으면서 어 이거 궤도인데 이런 생각 없지 않으셨나요? 예, 전 해본 적 있어요. 진짜? 네. 왜냐하면 매일 어느 궤도로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궤도를 어디 돌고 있으니까 어디를 관측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있겠구나 저 궤도로 돌고 있겠구나 네. 그 생각을 하면서 봐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다누리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뭐 웃지 못할 에피소드나 뭐 힘든 점이라든가 사실은 비밀이라 이야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성공했으니까 말해도 되는 거죠. 네. 저희 이름을 여기다가 좀 어떻게 한번 아, 같이 아, 실어서 재원이 거 이렇게 내가 예, 만듦 그렇죠. 재원이가 만듦 이렇게 그거를 하고 싶어서 네. 사실은 저희 팀원끼리 좀 고민을 했고 네. 아이디어를 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에 저희 팀원들이 각자 이름을 오. 새겨서 다누리에 붙여 넣었습니다. 예, 아까 전에 달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고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는 아, 내 이름이 디지털화되지 않은 네. 실제 펜으로 새긴 이름이 네. 저쪽에 가 있다. 뭐 이런 자부심도 가끔 느끼면서 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이재원님은 개타셨네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예. 제 에피소드 딱 생각났는데 네. 탑재체를 만드는 모든 과정은 네. 그 청정실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먼지라든지 그 외에 오염물질이 묻었을 경우에 그 효과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워서 네네. 그걸 일단 배제하고 만들기 때문에 청정실 안에서 만드는데 청정실은 온도가 항상 똑같고 그쵸. 습도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비염 환자인 저에게는 아주 천국 같은 곳이에요. 아. 그 다누리 광시평광카메라 개발할 당시에도 네. 그날 제가 마스크를 평소에는 하나만 끼는데 두 개를 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 비염이 좀 오늘은 심한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실험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네. 그 안에 기구를 이렇게 조작하려고 일어나서 이렇게 몸을 숙였는데 요 마스크 사이로 네. 제 콧물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네. 본의 아니게 네. 제 콧물로 인해서 여러 명의 박사가 모여서 아~ 회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는데 네. 여기는 이름을 새겼지만 네. 저는 DNA를 뒤에 아~ 보냈습니다. 바이러스를 보내시구나. 오늘 달 탐사를 주제로 달의 기원부터 한국의 달 탐사의 청사진까지 그려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전문 연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스톡에서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우주에 정말 무언가를 보내고 만들고 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을 뵐 수 있어서 저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밤 이후로 달을 볼 때마다 이지원 수석 연구원님의 이름과 그리고 정박사님의 콧물을 잘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예, 유튜브에서만 이렇게 보던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고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직접 나와서 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톡톡!